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한 주에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비트코인 오늘도 제자리 걸음이네요. 3880선에서 붉은빛 띄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어제처럼 나란히 하락 쪽에 머물고 있는데요. 알트코인들은 초록불을 켜준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를 비롯해서 라이트코인,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트론 등 대부분의 종목 초록불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치 1341억 달러, 어제보다 소폭 늘어났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1.3%입니다. 비트코인 이번 주 굉장히 변동성 있는, 다른 주에 비해서 변동성 있는 한 주 보내고 있는데요. 0.21%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강세 보이고 있네요. 오르락 내리락 방향을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한 채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변동성도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은 긴 추세로 보면 좀 주간으로 하락 쪽에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134달러입니다. 리플도 비슷하게 변동성 속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가격은 0.31달러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이 이렇게 좀 제자리 걸음을 해주고 있는 동안 알트코인들 분위기 좋은 것들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2%, 이오스 1% 오르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은 시총 7위로 머물고 있는데 6% 상승 중입니다. 스텔라도 잠깐 주춤하는가 싶더니 4%대로 상승 중입니다. 14위의 대시 10% 급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미나 제트캐시도 3에서 5%대로 오릅니다. 비체인 15% 급등 중입니다. 자, 크립토닷컴 체인은 151% 급등하면서 32위로 올라섰고요. 알트코인들 중에서 분위기 좋은 거 맞네요. 자, 메인넷 런칭을 앞둔 세타는 그동안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16% 넘게 하락 중입니다. 자, 이렇게 저마다의 이슈로 알트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인데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4시간 기준 조정 거래량을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가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1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지, 엘뱅크, GB.com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업비트, 코스모체인 등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위권에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32% 거래량 줄어들면서 13위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33만 5천원 0.18% 상승입니다. 이더리움 700원 하락한 14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텔라와 라이트코인 이오스 빗썸에서도 강세입니다. 대시 11%, 비체인 12% 상승하면서 국제시세와 나란히 발 맞춰가고 있고요. 세타 토큰도 16.56% 하락한 14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터니티, 버지, 스트라티스 등 알트코인들 분위기 좋은 빗썸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000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4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비트에서는 그로스톨 코인과 코스모 코인이 14%, 11%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 대금은 압도적으로 많고요. 특히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14% 네, 하락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이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급등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급등 후 조정을 연출하고 있는데 마스터카드와의 제휴 발표가 있은 후에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모코인도 최근 급등을 연출을 하다가 1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세타토큰도 23%가량 좀 깊은 조정 받고 있습니다만 디마켓 19% 상승하고 CBX 12% 상승하는 등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네요.
CCN은 비트코인 가격 랠리가 마지막에 와 있지 않는가 그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의 경고를 담은 기사를 내보냈네요. 일단 이 기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MACD 이동평균선인데요. 보통 이게 0을 넘어서면 가격이 상승 쪽이다, 0을 좀 하회하면 가격이 하락 쪽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는 중장기 지표인데, 이게 사실 다시 한번 조금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월 중순부터 이미 시작됐다라는 CCN의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요, 알트코인 붐타입니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토로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티 그린스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암호화폐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몇몇 알트코인들은 지난 몇 주간 아주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알트 시즌이라고 불릴 만한 때를 보내고 있다 라면서 알트코인의 강세를 짚었고, 그리고 라이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블룸버그가 또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늘장에도 약간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MACD가 지금 내려서고 있는 것이 더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자, 이런 지표들도 있다는 정도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뉴스 BTC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트레이더로 오랜 경험을 쌓은 트레이더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그런 강세장을 예측했다라는 뉴스 BTC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자체가 좀 가격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오르고 있다라고 일단 상황을 짚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는요, 닉 파탈인데요. 닉 파탈은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강세장은 그리고 2018년 1월의 강세장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올해 말까지는 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말에 추세 반전을 꾀할 것이다 라는 분석 내놓고 있네요. 미국 증권거래위원 SEC의 의장인 제이 클레이턴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것의 논의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게 증권이 된다면 증권으로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투자자들은 이게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물론 정확히 칼로 무자르듯이 이게 호재다 악재다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요. 상대적으로 악재다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어쨌든 클레이튼 의장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리플 소식도 있습니니다. 리플이 1억 달러의 블록체인 게임 펀드를 포르테와 함께 조성한다는 소식인데요. 리플은 우리가 금융 쪽으로 알고 있죠. 업종이 금융 쪽으로 알고 있는데,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의 투자를 또 아끼지 않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게임 쪽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포르테라는 스타트업과 함께 1억 달러의 펀딩에 나섰다라는 소식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 브로디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실용적인 사용성은 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한 의견을 살펴볼 텐데요. 어닌스트앤영의 블록체인 관련 부서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만일 화폐로 대체가 된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달러나 유로나 엔디나 루피가 사용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이니스트가 짚고 있는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700% 이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곳이 늘어왔고 14만 곳 이상의 리테일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비트코인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네요. 두바이의 가장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이 부르즈 칼리파의 소유자가 ICO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엠마 그룹, 이 아랍에미리트의 아주 큰 부동산 재벌인데요. ICO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의 소유면 엄청나게 부자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4월 선물 0.26% 오른 3,860선에 거래 마쳤고요. CME 거래소는 0.13% 상승한 3,85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좀 상위권 시총은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장,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 짚어봤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